자, 핀란드 사우나 짓기 기초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는 아무래도 밑에 뭐 바닥은 시멘트 바닥이지만 뭐 흙이나 진배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닥에 항상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오래 갈수 있는, 잘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부목으로 기초를 할까 하다가 예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각관들이 있는데, 그 각관이 이제 아연 도금돼 있고, 뭐또 이런 상황에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각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초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기초의 그 사이즈는 가로가 270에다가 세로가 200. 높이가, 요거는 이제 지어보면서 좀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40에서 60 사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관으로 지으면 좀더 튼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방청 도료를 칠해갖고 보다 튼튼하게 잘 버틸 수 있게 할 생각도 합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이런 그 보강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은 실제 크기하고 이런 거를 봐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더 추가하든지 줄이든지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나의 맨 바닥 기초죠. 그러니까 좀전 거는 바닥에서 띄우기 위한 기체고요. 요거는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아무래도 위에서 물이 내려올 수도 있고 밑에서 수증기 같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좀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방부목을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6 방부목을 사용할 겁니다. 38에 140몇 정도 되는, 예, 그런 그26 방부목을 사용할 거고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중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밑에 받칠 수 있는 중간에 들어가는 가로대를 현재는 5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목구조 형태가 한 40cm 간격이니까 뭐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그 가로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바닥을 그 중간에 받치는 그것만 24 방부목을 이제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거에는 방부목이 26짜리가 5개, 그다음에 24짜리가 2.5개니까 뭐 3개 정도 들어가면 이제 넉넉하게 사용하고 남겠네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합판 1cm짜리 2개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판 1cm면 꽤 무겁고 튼튼하기도 한데 요번에는 조금 더 물량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걸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핀란드 사우나잖아요. 그래서 합판을 두 개, 그러니까 2cm가 되는 거죠. 상당히 두꺼우고 이제 위에서 발을 굴러도 쉽게 울럭울럭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바닥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방수포를 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수포를 충분하게 깔아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밑에 합판까지 내려가지 않게 방수포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요게 이제 바닥면의 전체 구상입니다. 뭐 치수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 벽면입니다. 그래서 앞뒤 양옆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면을 미리 프레임을 어떻게 짤 건가를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이 프레임은 당연히 24 구조목을 가지고 짤 겁니다. 24라는 게 가로, 세로, 단면이 38에 98 정도 되는 나무를 사용을 해서 이 프레임을 짤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여기 이제 보이는 형태대로 이렇게 짜가지고 밖에다가는 OSB를 붙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OSB 작업은 일단 하지 않고요. 프레임 사이사이에다가 단열재를 넣고 그 위에다가 비닐이나 아니면은 은박 그 단열재 있죠? 그거를 사용할까 합니다. 비용 차이가 꽤 나서 어떤 걸할 건가는 좀더 단가를 뽑아보고 결정을 할것 같은데, 그다음에 안쪽은 최종 마감은 루바를 사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안쪽에다까지 OSB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바깥에만 일단 OSB를 할 거고요. OSB 바깥으로 물은 막아주고 수증기는 빼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타이백을 두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양옆하고 앞쪽만 루바로 마감할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타이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앞뒷면을 놓고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양옆에 면을 앞뒷면을 감싸듯이 해가지고서 저 프레임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앞뒷면의 폭이 실제로는 270이지만 양옆에서 10씩 차지하는 걸 고려해서 250으로 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그 세로대라고 그러나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목구조 주택이 40cm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4624 예, 정도면 된다 생각이 싶어서 저거 중간에 세로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만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뒷면을 하고 거의 비슷한 앞면 같은 경우에 유리창을 하나를 넣을 겁니다. 근데 뭐 사실 핀란드 사우나의 창은 환기에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치 보이고 밖에 내다보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거는 열리지 않는 그냥 고정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120, 세로 60cm 정도의 모양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서 그 속에 유리를 끼워 넣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리창의 위치는 왼쪽에 그 속에 내부에 있는 앉는 구조를 생각을 해서 오른쪽 위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창문의 위치를 결정을 했고요. 자, 저거 뒤에 보시면 뒤에 거는 210이죠. 뒤에를 제가 계산을 처음에는 전체가 높이가 250이고 아까 기초를 40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기초를 50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 뒤에 면은 210이 아니라 200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보이는 벽 구조는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문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그 벽면은 조그마한 창,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정. 예, 천정 같은 경우에는, 맞배 지붕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지붕. 그러니까 집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쪽으로 낮아지는, 여기 이제 기울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백에 40cm가, 아까는 210 기준이었으니까 40cm인데 이게 30cm 기준이면 뭐한 여기가 203 정도 되는데 좀더 첨화를 많이 내서 230 정도 내가지고 멀찌감치해서 빗물이 떨어지고 빗물이 루바에 별로 안 닿게 앞에 면에 별로 안 닿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 지붕을 받치는 그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를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뭐 이사 구조목을 사용을 할 거죠. 뭐 거주하는 데면 26을 사용을 하겠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로 해서 여기도 단열재 상부에다 넣고 마감은 루바로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폭은 250이고요. 물론 그 양옆으로 더 지붕을 낼 거예요. 그래서 20씩 더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90이죠. 원래는 270인데 10cm 정도씩 더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그 길이 방향 이쪽은 230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전체적인 뭐 OSB나 이사 뭐 합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수가 계산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재 선택과 관련된 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지붕이고요. 그다음에 문을 한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문을 낼걸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속에 있는 앉는 의자 형태는 이렇게 기역자로 1단, 그리고 2단은 왼쪽 면에만 만들어서 요 2단 전체 길이가 200인데 내부로 치면은 한 180이 안 되겠죠? 그래서 180안 되는 사람이 누워서 여유 있을 정도 공간이 되고요. 가로 같은 경우에는 폭이죠, 폭. 폭으로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250인데 요 2단 의자가 차지하는
이 면을 빼면 여기가 2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키큰 사람도 충분히 누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밑에 기역자의 이쪽 1단까지 생각하면 세 사람이 누워서 핀란드 사우나를 즐길 수 있고요. 앉는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창면이 앞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일러, 핀란드 사우나의 핵심이죠. 요 보일러는 요쪽에다 놓고요. 그다음에 마루, 바닥면은 130에 15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도 충분히 사선으로 누울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앉아서 담소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수 있다라는 이런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면은 여러분들도 집 한쪽 그 벽면에다가 아니면 뭐 별도로 독립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을 만한 크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대로 짓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조금씩 크기, 뭐 높이 이런 것들, 뭐 가로세로 단면 같은 걸 조금씩 수정하셔서 접근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사우나 하나 정도는 너끈히 지어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 설계에 대한 걸이 정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짓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들을 선택해야 되고, 가격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추산해 볼 예정입니다.